나이득 선생님의 겨울산에 가면 할게. 여기는 겨울산에 가가지고 뭘 보냐면 밑둥만 남은 나무를 보는 거야. 그 밑둥만 남은 나무를 보고 누굴 생각하냐면 어머니를 생각해. 겨울산에 가면 이게 계절적 배경이지. 계절적 배경이고, 자, 계절적 배경이고 또 공간적 배경이기도 하네. 겨울이고 공간적으로 산이네, 그치? 자, 시적 상황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 시적 상황, 겨울산에 갔어요. 그걸 보면서 뭐 보냐면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들이 있다.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 이 나무가 누구 같다고? 어머니 같다고. 자, 요게 시적 대상이고, 시적 대상이 밑둥만 남아 있는 나무. 그리고 간조 바라본다는 거야. 자, 간조와 연민의 대상. 연민의 대상이고, 자, 밑둥만 남은 것도 안 됐는데, 그게 눈까지 맞고 있네. 안 좋은 일에 더안 좋은 일 겹치는 거 뭐라 그래? 설상가상이라 그러지. 그리고 여기는 겨울산에 가지고 저 멀리서 지금 밑둥만 남아 있는 나무를 보는 거야. 원경이야, 원경 풍경이고, 뭘 원자야? 멀리 있는 경치를 본다는 거야, 원경. 자, 사인 눈을 손으로 헤쳐내면, 자, 나무가 밑둥만 남은 채, 눈에 쌓여 있으니까 눈을 헤쳐보는 거야. 그 나무에 대한 연민이고. 그리고 이제 더 가까이 갔다, 그치? 그러면 시선 이동이 더 가까이 있어. 그러면 가까이 근자스가 근경, 원경에서 근경으로. 자,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 내가 이게 나를 보고 있다. 시적 하자지. 나이테가 나를 본대요. 이거 뭐라 그래? 내가 나이테를 보는데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고 그래. 이런 거 뭐라 그래? 주객전도. 화자가 나이테를 보면서 나이테가 나를 본다고 표현했지. 그러면서 이 주객돈들을 통해서 시적 긴장감 유발한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되돌아볼수록 비범하게 생긴 늙은 이마와, 자, 비범하게 생긴 늙은 이마와 도타온기, 도탑다는 것은 인정이 많은, 사랑이 많은, 이런 거, 인정이 많은, 이런 뜻이고, 인정이 많은, 나이테가, 이마가 어디 있으면 귀가 어디 있겠니? 그러니까, 뭐야. 자, 어머니를 연상하고, 어떤 표현법이 있었니? 어인법이 있었지, 그치? 어인법이 있었고, 그리고 비범하고, 이게 생긴 넓은 이마. 그러니까, 인자하고 자상한 이미지로, 어머니 인자하고 자상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다. 그 위로 오르는 외길이 보인다. 이 외길이 나무 나이테가 보인다는 거야. 이 외길이 나이테가 보인다. 그제 쌓인 눈을 다시 쓸어내면 금방 눈을 이렇게 헤쳐냈는데 또 눈이 또 쌓였대요. 그러면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네.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무슬에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고, 그무슬에, 그러니까 벌써 시각적 이미지. 자, 색채가 나왔다, 그치? 색채가 나오면, 뭐야, 시각적 이미지. 습기에 지친 손등, 나이트의 모습이겠지, 그치? 그러면 그걸, 이게 뭐야, 밑둥을 보고 누구 생각했다 했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지, 그치? 나이트의 그무스름한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그무스름한 손등을 생각하는 거야. 이 어머니의 그무스름한 손등은 가족, 의 생계를 위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고, 첫 번째. 자, 신혈에 들뜬 입술. 신혈은 들뜬 입술 위로 병으로 인한 열이 나는 거야. 입술 위로 이것도 가족의 생계를 위한 고통적인 삶. 두 번째, 물처럼 맑아진 눈물이 흐른다. 그 위에 눈이 녹아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눈물이 흐른다. 잔릴 때 솟은 톱밥가루는 지금도 마당 껍질 속에 흩어져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맺혀 빛나고. 자, 이 톱밥가루가 뭘로? 여인의 땀으로,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보인다는 거야.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자, 이거 비유적 표현이지. 땀으로 비유적 표현. 해산한 톱밥가루가, 자를 때 쓴 톱밥가루가 해산한 여인, 아이를 낳은, 해산한 아이를 낳은 여인의 땀으로 보이는,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고. 자, 비유적 표현. 뭘 생각했다? 어머니의 해산의 아픔을, 이 글 보고, 톱밥가루가 날려있는 거 보고 어머니의 해산의 아픔을 연상한 거야. 해산의 아픔을 연상한 거고. 그 옆으로는, 자, 아직 나이테도 생기지 않, 그 이제 밑둥인데, 밑둥만 이렇게 남은 나무가 있으면 그 옆에 이제 어린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야. 어린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야. 그 옆으로 아직 나이테도 생기지 않은,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 어린 것들이 뿌리 박힌 곳에서 자라고 있다. 어머니가 뿌리, 그 밑둥이 뿌리 박힌 곳에서 자라가 있는 거야. 뿌리 박힌 곳, 밑둥의 옆에서 지금 어린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거야. 꺾어 문드러지는 아주 연약한, 연약한 어린 것들이 자라고 있다. 자, 이렇게 요 어린 것들은 새로운 생명이지, 그지? 새로운 생명이 어머니 옆에서 자라고 있는 거야. 도끼에 찍히고, 도끼에 찍히고 1차 시련, 1차, 윗동의 1차 시련 고난이지. 어머니의 시련과 고난 되겠지. 베이고 눈 속에 묻히더라도, 2차 시련, 고난. 고요히 남아서, 자,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 눈을 맞으며 산에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가 있다. 이제 여기는, 요 부분은, 여기는 희생적인 사랑,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뭘 보면서, 밑둥만 남은 나무를 보면서 하는 거야, 느끼는 거야. 자,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보는 어머니가 있다. 이것도 주객 전도고, 윗둥을 어머니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다. 자, 정리 가볼게. 발레는 서정시 자유시고, 성격은 감각적, 시각 나왔잖아, 시각, 의인화. 그리고 제재는 어머니의 사랑, 뭘 보면서? 나이테를 보면서. 나이테를 통해, 통해 뭘 느낀다? 통해 깨달은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 자, 특징. 자, 자연물. 자연물 나이테지, 그지? 나무의 나이테. 통해 기다림의 정서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대상을 이 잘린 나무를 따뜻한 시선을 바라보고 있고, 자, 밑둥만 남은 나무를 어머니처럼 의인화했고, 그리고 뭐야, 내가 나이테를 보면서 나이테가 나를 본다는 주객전도의 표현이 쌓여져 있고, 그리고 그무스러운 손등 해가지고 색채 이미지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해설은 읽어보고요.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